섹시한 기자님 주제는요. 바로 연예계 닮은 꼴 스타입니다. 아, 전 일단 이건 사과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대목인데 공유 씨와 유재석이 닮았다고. 아, 네. 아 근데 닮았어요. 그거. 약간 이게 아무리 유느님이어도 닮았는데? 아니 근데 이게 또 전혀 또 설득력이 없다 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공유가 엄청나게 잘생긴 유재석 같아 보인다라는 오. 말이 있대요.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공유를 치면 유재석이 같아서 따라 붙는다. 오, 그러게요? 아, 근데 이거 확실히 닮았어요. 공유 씨 굉장히 수다스러워요. 오. 예, 그래서 유재석 씨와 거의 쌍벽을 이루죠. 그래서 두 사람이 수다스러운 공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천의 얼굴이라고. 네. 예,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대만의 스타죠. 진백님 씨. 예. 그리고 김국진 씨랑 좀 닮았다고. 닮았어요. 김수지 씨 얼굴에는 분명히 닮았을 것 같긴 한데요. 아니, 저는 네. 제가 볼 때는 유재석 씨보다는 김국진 씨에 가깝습니다. 아~ 제가 볼 땐 그래요. 얼굴 크기는 비슷한데 목 크기는 좀 다를 네. 것 같은 느낌? 네. 네. 하지만 정말 공유 씨는 여기선 정말 뺄 수가 없어요. 카레빵맨, 네. 뽀로로의 크롱, 보거스, 아 이런 것도 있어요. 원두콩. 그리고 네, 꽉 찐 주먹도 닮았다. 우와. 주먹은 뭐야? 이게 뭔가 이렇게 작고 올망졸망한 그렇죠. 걸까요? 예, 예, 그런 것 같아요.